아, 금융산업개발을 해주세요. 생각을 하실 때 제 양말이 늘어나가지고 어차피 안 쓰던 거니까 아니 기가 막히네. 아우 잘하셨어요. 어 송이 뒷모습 좀 봐. 나 미치겠다 진짜. 아유 밤이야. 이거 새 사료? 니는 쳐다보지도 않아. 아우 저봐. 그래서 습식캔에다가 섞어서 줘요. 아. 한 8개 정도? 그럼 이 배가 습식캔을 먹은 배야? 습식캔. 아. 그래서 이렇게 습식캔에다가 이게 건사료를 네. 한 8개 정도 이렇게,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얘를 다 같이 먹어. 밤이야, 이 배 좀 봐. 어? 너. 밤이 배. 밤이 잠깐 이리 와봐. 너. 어우, 세상에. 밤이 배. 배가 공이 됐어. 공이야, 공, 진짜. 어? 어. 근데 시간 지나도 배가 안 꺼져요. 어느 정도 먹으면 꺼지려는데 놀고 막 이러면은 얘네 발톱도 깎은 것 같은데? 네 깎았어요. 언니가? 언니가 깎았어? 어. 어. 오자마자 옆에 공처럼 이런 배가 강이는 안 돼. 그만 먹어. 송이야 그만 먹어.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. 송이 우리 마음이 도저히 송이 엄마 송이 하니까 대답을 해? 삼이야. 엄마 저렇게 하는 것도 정말 웃기다. 뭐 하는지 알고 저렇게 달라고. 네, 그냥 대기하고 봐. 뭐 주겠지 하고. 이게 막상 주면 얘는 잘 먹는데 얘는 막. 밥이 당기긴 당기는데. 얘는 오빠 보니까 얘도 우는 이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. 송이야. 담성이, 담성이, 아유 저기 위만 계속 쳐다보네 그냥. 가자, 가자, 가자. 언니, 언니, 잠인 거 아닌데. 아이고, 쫓아오는 거 좀. 우리 먹돌이 씨. 아이고. 우리 지금 성이가 지금 눈이 힘이 없어. 다 졸리는 것처럼. 담이야. 담아, 이리 와.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 때가 가장 아이고 앞부르게 하네. 얘는 진짜 똥구멍. 악갱이라는 애기 고양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새끼를 5마리 낳았어. 우후죽순 하다가 8마리가 된 거야. 그런데 그런 순간 내가 이게 약간 좀 코가 간지러우면서 자꾸 콧물 나고 약간 좀 뭐 비염 있는 것처럼 살짝 그런 게 있더라고. 아무튼 엄청 좀 오래 있다 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로 바뀌어요. 그 비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아니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나? 가봐야죠. 왜냐면은 지금 우리 큰 딸님이랑 다 작은 딸님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거든요. 진짜. 아 우리 밤이는 너무 먹어서 안 돼. 너는 좀 적당히 먹어야 돼. 먹으려면 통통 먹어야 돼. 약들은 먹어야 돼. 밤이 먹어. 아니 송이는 약 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약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먹어야 하는데 밤이도 주려고? 얘는 지금 일단 소화도 다 안 된 것 같은데. 얘가 배가 안 꺼져. 그러니까. 나 그래 얘 배 뭐 이상했나 싶어가지고. 밤이, 얘는 배가 안 꺼져. 밤이야.
밤이 배 좀 봐. 이게 뭐야? 이 동그란 공이 뭐야? 응? 어이구. 아이고 미쳤다. 이거 송이 거야 이거는. 응, 밤이야. 아니 강아지 같아.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내가 못 따라가. 아니? 자자자자. 아이고 강아지. 밤이가 이래. 아니 근데 송이는 왜 그래? 옆에서? 오빠가 그러니까 지도 먹어서 되는 줄 알고. 어머마, 뭐 막 손으로 가리네. 엄마 야 너 원래 이런 애였어? 엄마 장난 아니네? 먹는 속도도 엄청 빨라. 되게 빨라요. 그러니까 지금은 다 먹고 나서 고생하고 있어. 엄마. 이게 파이야. 다 먹고 아니야. 왔어? 너 밥이 너무 많아. 안 돼. 하고 하고요. 짜고 나서 내 아빠가 엄마는 왜 짜고 나 있어? 티스로 키우지 마 이러더라고. 준 게 아니고 얘가 그렇게 무슨 엄마. 야 송이는 한 숟가락도 못 먹는데 너는 열 숟가락 먹어. 스프만 좀 잘 적어. 이렇게 섞어놓은 건 잘 안 먹어. 네, 밤이는 그만 먹어. 너 너무 먹었어, 밤아. 언니, 약 한번 적으세요. 어차피 저녁 약 먹어야 되잖아. 응. 지금 아까 저거 얼마 먹지도 못했잖아. 네. 네. 그게 토마토인데? 아니야, 당연. 가위. 그니까 이게